먼저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순탄하게 진행되어 오던 토론토 한인회의의 정관 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공개된 개정안 초안을 다음 달 임시총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정기이사회에서 논란 끝에 임시이사회를 다시 열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시영 기자입니다. 공청회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하려던 한인회 정관 개정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한인회는 어제 열린 2차 정기 이사회에서 이달 초 완성된 정관 초안을 심의했지만 이사들 간의 격론 끝에 임시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정관 초안이 기존 정관과 큰 폭으로 달라진 데다 졸속 처리할 경우 후유증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내달 13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총회 상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회비를 폐지하면 재정난이 가중되고 신설될 각종 위원회는 자칫 옥상 옥이 될수 있다는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찮아 임시 이사회에서 초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인회는 홈페이지에 수정된 정관 초안과 기존 정관을 나란히 게재해 신구 정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인회는 어제 업무 보고에서 올해 골프데이 수익금은 총 8,400달러를 기록했으며 한인회 부채는 지난달 현재 3만 4천 달러로 소폭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어제 이사회는 상당수 이사들의 불참으로 예정된 오후 7시에서 1시간이 지난 8시에야 가까스로 성원이 됐습니다. 얼티비 뉴스 이시영입니다.